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특별한 소년 더 보이즈 나와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est with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반장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새로운 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상큼한 미소 주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현재 재현, 선물 재현입니다.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스윗보이스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최종병기 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에너자이저 막내원 막내 에릭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더보이즈의 이 매력들을 사진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의 패기가 느껴질 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정도 멋지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네, 아까 연습했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내 꿈꾸던 나의 손을 잡아줘 이렇게 내게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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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더보이즈의 첫 앨범, 데뷔 앨범 더 퍼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컨셉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보이즈의 뜻은요, 우선 소년을 일컫는 보이즈의 정관사 덜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 하나뿐인 소년으로 남고자 포부를 담긴 뜻인데요. 이 뜻을 더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이 앨범에 저희 포부를 담아 만든 것입니다. 네, 네, 더 보이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걸음 내딛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기쁜 뜻이 있었네요. 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최초 공개한 무대였죠. 타이틀곡 소년. 소년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소년은 퓨처 베이스로 기반으로 한 빠른 비트와 R&B의 서정적인 멜로디라는 여러 곡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내가 너만의 특별한 소년이 되겠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더 보이즈의 매력과 자신감을 담았습니다. 아, 정말. 아, 소년이라는 곡으로 우리 더 보이즈를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이 곡의 안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안무 중에 12명이 연결되어 있는 메비우스티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로 연결된 저희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소년 군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네, 저하고 큐가 아주 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쳤죠. 네, 아주 귀엽죠. 난 너의 볼볼볼 날 찾아줘. 맞아, 포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의 색깔을 보여주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더 보이즈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센터 그룹이 목표입니다. 네, 센터라고 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춤, 노래, 연기 또 이 모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잖아요. 아, 더 보이즈 영훈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전원센터라는 수식어에 부끄럽지 않은 더 보이즈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전원센터 그룹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이 더욱더 많은 우리 더 보이즈인데요. 아, 이번에 다른 분께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곡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곡은 저희 앨범의 수록곡으로 담긴 시간이 안 지나가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작곡가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써주셨어요. 이 노래의 장점은 시작과 끝이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이 곡에서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안 지나가 덕분에 타이틀곡과 또 다른 저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더 드리고. 네. 우리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되지만. 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시간이야.
지금